수술하셨죠? 네. 얼마나 됐어요? 세월이? 20년. 20년? 네. 올해 나이가 몇이에요? 51세. 51세? 네. 개축생. 네. 축생. 21년. 내가 그 얼굴에 손대고 나서, 네. 얼굴에 손대고 나서, 그래도 무언가 작고 그 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요. 기어 안 들어가도 돼. 아무도 너무 몰라요. 네. 처음에 딱 보면 우리 엄마 기회 되면 손 한번 보셔야 돼요. 눈. 눈요? 똥파리가 너무 꼬여. 널 가만 두질 않아. 가정 있다 소리 나와요. 자녀도 있죠. 네. 남편도 있죠. 네. 그게 경제적으로 고생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고생할 것 같진 않은데 마주 대했을 때 나는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은 내가 사주에 도화는 없어도 벌써 얼굴에 도화가 껴버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언가 바깥 활동을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잘할 여자는 아니라는 거야. 네. 그치? 맞아요. 겨우겨우 한다. 그렇게 할 일도 없는데 나가서. 겨우겨우 살림 그냥 네. 막 살림에 알뜰살뜰 막 살림이 재밌는 여자 아니란 얘기야. 네. 그래서 밖으로다가 돌아다니게 되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지만 올해는 이제 그 개축생이면 특히나 파살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중도 가는 길이 탁 스톱이 돼요. 그러니 내가 밖에서 무언가 사람 인맥 관계도 정리 일단락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언가 중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도 스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한 변화기에 접해 있다. 그래서 내가 밖으로의 활동과 그리고 2년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네. 가정이 소란하고 불안하다 소리는 안 나와요. 네. 남편이 싫어서 바람이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귀가 얇아. 네.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 솔직히. 자네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나를 높이 평가해주거나 나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려려니 잘 넘어가지를 못해요. 네. 상대가 호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네. 내가 튕겨낼 줄을 몰라. 잔바람에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미안한데 너 너무 쉬운 여자야. 문 밖에 나가면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무언가 컴플렉스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네. 자아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남편이 계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네. 그렇게 나를 옷같이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안에서도 또 자라온 환경에서도 내 스스로 이게 좀 갈피를 못 잡아서 네. 내가 마흔을 기준해가지고 더더욱 밖으로다가 산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밖으로다가 산란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언가 옥석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지만 네. 우리 엄마가 귀가 얇고 심이 너무 약하고 네. 중심이 약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떤 때는 다발성으로 사람을 많이 둘 때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건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바뀌는 거야, 2년짜가. 2년짜가 한 사람이 길게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안 그러고 살아도 되는데 특히나 지금 네. 축생이면 내년에 갑진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하는 일은 중도에 스톱이 돼서 뭐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네.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네. 첫 번째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네. 너는 우울감이 엄청 심해진다. 네. 자존감이 다운이 돼서 문 밖에 못 나가면 우울감이 너무 심해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길들여졌어요. 네. 내가 네. 다른 사람한테 이 처음에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나를 사려고 하는 그러한 데에서
내가 길들여졌어 그동안 세월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도 너는 우울감에 많이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무당이 너 우울하니까 바람 피란 소리도 못하겠고 네. 그렇다고 피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이상해질 텐데 아예 없진 않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이성이 꼬여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성이 꼬이는데 올겨울 넘어갈 때는 네. 조금 외로울 수 있다. 올겨울 넘어갈 때는 좀 외로울 수 있고 네. 그리고 돈관리가 안 되는 분이에요. 본인 같은 경우에서 그 집안 안에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칫하면 네. 내가 넌말에 휩쓸려서 잘못된 투자라든가 아니면 빚보증도 쓸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마다를 잘 못하거든. 네, 맞아요. 그리고 싫어도 싫다 소리를 잘 못하는 성향이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닌다는 거에서 네. 본인은 경제적인 집안의 주도권을 쥐어서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낯설 정도만 있으면 딱 되겠다. 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한 내년을 두고 24년도를 볼 것 같으면 일자리가 계속 이번에 무언가 중도될 거고 네. 그 중도될 거예요. 네. 하는 일이 중도되냐고. 저요? 제 선택이에요. 선택이야? 네. 근데 분명히 중도될 거예요. 네. 중도될 건데 다음에 옮겨가는 자리가 네. 길지가 않아. 짧게 짧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조금 24년도는 내가 바깥 일이 짧고 불안정하다 변화가 네. 많다 네. 한 자리에 오래 있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아까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만 안 둘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말이 선택이지 선택이 아니라 운의 흐름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네. 건강상에 조금 조심하실 일이 있어요 편도 쪽으로도 네. 편도가 좀 약하신 편이에요 목이 네 맞아요 그래서 편도도 그렇고 갑상선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갑상선도 네. 예민하시죠? 약 네. 받아요? 예전에 갑상선 항진으로 약을 좀 먹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다시 유발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유발될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내년에는요 내가 중심이 많이 흔들리잖아 왜냐하면 하던 일도 불안정하지 네. 거기에다가 2년자가 우선은 지금 현재 뭐 끊겼을 걸 지금 현재 누구 있어요? 다른 사람요? 네. 지금 현재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끊겨요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한 5년 정도 됐는데 연결이 안 되고 계속 세 번 만났어요 5년 동안 세 번 만난 거야? 네. 그거 말고도 중간중간에 만난 사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그건 용타. 네, 그리고 그게 없었어요. 어디 일하러 나가거나 뭐 나가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일하러 네. 나가면 자꾸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잖아. 네. 어쨌든. 주변에 남자가 많이 꼬인다. 근데 24년도는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인맥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네.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감수하고 가셔야 돼요. 미리 조절할 수 있는 건 건강밖에 없어요. 건강밖에 없고 그리고 이사를 계획하는 거는 남편 사주는 모르겠고 본인만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이사운이나 문서운이 발복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 누구 말을 믿고 투자를 한다거나 과도하게 이사를 꿈꿀 거는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네. 아니고 그리고 집에 노모가 계세요. 네. 그렇죠. 노모가 계시는데 올 가을 9월 이후부터 네. 내년 정초 그러니까 24년도 올가을이 아니라 이제 24년도 내년 운기 봐드리는 거예요. 네. 24년도로 접어들면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난다. 네. 24년도에는. 24년도에는. 왜냐하면 노무가 있다 그러는데 네. 거기서 상문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24년도에는 내가 완전히 그 살아도 산 게 아니라 누워 계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이 돼서 네. 자꾸 연명이 되거든. 네. 우리가 사주로 보는 명보다도 과학으로 연명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과학으로 연명을 시킨다 그래도 사랑구실은 못합니다.
심장만 뛰고 있을 뿐이지. 네. 그러한 것도 있고. 크게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저한테? 그 성형 수술을 하면 어떤 쪽으로 다시 뭐 하는 게 나은가요, 저는? 아. 우선, 네. 눈끝을, 양끝을 좀 둥글게 만드세요. 아. 네. 끝을요? 눈끝을 둥글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두덩이에 네. 지방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눈두덩이에 지방을 좀 빼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수술한 지 오래돼서 칼자국은 심하게 남아있는데, 네. 차라리 속쌍꺼풀처럼, 네. 속쌍꺼풀처럼 가볍게, 얇게, 그렇게 우선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거 하고 나서 항상 컴플렉스로 계속 이렇게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내년에 몸에 손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땜이 될 수 있어요. 내년 수가 그닥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특별한 특기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네. 어디 가서 직장을 잡더라도 네. 특별한 특기 같은 건 보이지 않는데 차라리 내가 내년에는 뭔가를 배우는 데 몰두를 해서 조금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달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